앵커가 이슈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앵커가 간다입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반지 한 돈에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업주도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는데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6개월 된 제 딸의 한 돈짜리 100일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3개월여 전에는 40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56만 천 원이요. 한돈 금반지 값이 50만 원을 넘자 소비자 부담은 커졌습니다. 반지 하나 해주려고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 생각해서 차라리 현금으로 사라. 50만 주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보름 전에 또 이제 내 요거 했을 때만 해도 44만 원 했거든요. 금은방을 찾는 손님 발걸음이 줄면서 업주들도 울상. 많이 없어요. 내 식구 뭐 손자 손님이 많이 나갔다. 50만 원대 올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50만 원에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장사하는 거는 거의 전멸이에요.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값은 이미 국제 금선물과 국내 금 현물 시장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금값은 국제 정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긴장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도 지금보다 우상향해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의 상승세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들 지역 갈등이 당장 해결될 기미를 안 보여 당분간 금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